거예요? 어디실래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 아메리카노에도 원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왜요? 제가 이러는 거 보시네? 하는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알바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고 있죠. 커피 금방 가지고 갈 테니까 밖에 나가 계세요. 이곳 야외가 끝내주거든요. 네. 뭐 해요? 꽃이 예뻐서요. 꽃을 좋아해요? 네, 전 이런 식으로 좋아해요. 뭐 그리고 꽃이란 사람 없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죠.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여기 좋죠?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기분이 들어요. 이 세계 주인은 나다 뭐 이런 기분. 뭔지 알죠? 좋네요 진짜. 근데 왜 성우 씨는 유튜버를 하세요? 어쩌면 저도 수현 씨랑 같은 종?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꿈은 뭘까 고민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찾는 중인 것 같아요. 이 아이템도 그 과정 중에 하나고. 뭐 같은 종은 아니지만 찾길 바래요. 혹시 농부대장이 누구예요? 농부대장... 농부대장이 그 누굴까요? 아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에이, 그렇게 쉽게 알려줄 수는 없죠. 그쪽에 직접 찾아보든가요. 그쪽이 아니라 정성우입니다. 그리고 이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기획하고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할 게 많아. 그럼 쉬운 일이 어딨나요? 다 소중한 노동이 들어간 일인데. 그래서 농부대장이 누군데요? 농부대장 할 때 갈 때는 여기 사람들은 내일 저희 기능지원센터 평가회가 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그곳에 농부대장이 나타날지? 진짜요? 그러면 촬영해도 되겠죠? 뭐
항의만 되지 않는다면? 어, 방해라뇨.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귀농 귀농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농사만 짓고 살진 않아요. 농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분들의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판매를 할 수 있게 뭐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연하게 귀농하면은 다 농사만 짓고 사는 줄 알았는데. 가실까요? 가져와 주신 발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은 여기 앞에다 놔주세요. 어, 되게 이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이 무화과 생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 향초도 만들었어요. 아. 이걸 가운데다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세요. 네. 나 좀 살려주소. 내 물건 좀 팔아달란 말이요. 무슨 일이요? 마트에서 내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물건이 많아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팔 데가 없단 말이요. 이거 무화과 오늘 아니면 오늘 나가지 않으면 이거 썩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걸 팔 데가 없어. 마트 이놈들이 자기네만 생각하고 농가들이 농가들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빨리 방법 좀 생각해봐요. 어떡해. 저기요 이거. 혹시 그 유튜브 라이브로 팔아보시는 건 어때요? 네? 라이브요? 유튜브? 갑자기? 아까 센터 둘러보니까 할만하던데요?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훌륭해. 자, 이제 세팅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진행은 어떤 분이 하실래요? 응? 우리 얼굴을 봐. 수연이가 해야지. 아, 아니에요. 저 카메라 얼렁뚱이 서서 안 돼요. 농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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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안돼! 아, 뭐예요 아까 그 자신감 어디로 가고. 괜히 농부대장 아니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암 귀농센터입니다. 저는 청년농부 임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3호에서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봉식입니다. 저는 영암군의 대표 특산물 무화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무화과는 영암에서만 거의 난다고 할 수 있는 대표 작물인데요. 뭐 비타민,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피부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너무 잘 익은 것 같아요. 예. 무화과를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럼 주문은 아래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암군 귀농센터에서 온 정대철입니다. 대철님은 그러면 어떤 거를 만드시나요? 저는
이 염색은 캔들 만드는 예쁜 언니가 만드는 무화과 캔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무화과 캔들은 무화과로 만들어서 매우 향이 좋고요.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오, 무화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같은데요? 아주 향이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냄새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데 빨리 눌러주세요. 이제 곧 품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영암귀농센터 청량농부 임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있던데요? 그런 말씀 다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저희 뭐 평소 하는 거에서 한 요만큼?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던데요? 원래 생각이 어땠는데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만났네요. 아 무슨 농부대장이에요. 부끄럽게. 부끄럽긴. 우리 농부대장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활기차졌는데. 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그렇죠.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데요. 그거 좋은 거 같은데요? 막막한 첫해 귀농사리. 이거 아이템으로 만들면 완전 대박인데? 오 그렇다면 그 유튜브 씨도 여기 와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살면 어떡해요. 유튜브 그거 여기서도 잘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맞죠? 그럼 귀농센터 알아볼까요? 귀농센터? 지금 몇 시지? 지금 나 따라와. 내가 한번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 가자 가자.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 저 귀농 관련해가지고 귀농에 대해 상담하러 오셨어요? 같이 상담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잠깐만 앉아계시면 저희 팀장님 오실 거예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쩜 눌러? 수현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저는 여기 몇 주차 수업 진행하려고 왔다가 상담 요청하셔가지고요. 아 근데 어떻게 여기 왜? 어?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아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요? 아 유명한 분이잖아요. 농부대장. 오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 전남에서는 청년농부로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희 선생님께서.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랑 지원 정책 직접 받아보셨으니까 훨씬 더 상담 도움 되실 테니까 직접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제가 아는 거는 뭐 많이 없지만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갈까요? 어딜요? 전남으로! 함께 가시죠. 전남으로?